Let's tell the kids that we destroyed the God that we once see. 저에게 김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음악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노래를 부르면 이게 좀 부끄러우니까 합창단에 오면 부담 없이 그냥 형 누나들과 같이 편안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합창단에서 언니 오빠들과 친구들과 놀고 그 마음을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공부나 학업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비상 거예요. 합창단은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친구와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제 꿈을 이제 음악 쪽을 하고 싶어 해서 합창단에서 배운 발성을 기초로 이제 조금씩 갈고 닦는 중이고 래퍼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5학년 때인가? 뮤지컬 조강 판타지아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했던 걸 무대에 섰을 때가 그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합창단 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랑 합숙 활동도 하면서 밤도 새면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각 지역의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과 같이 한 곡을 불렀을 때 이제 화음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사계절 동요 촬영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간 방탄소년단 커버곡을 촬영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촬영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제가 합창단에 들어왔을 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가지고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이제 합창단에서 아이들이 다만 노래를 잘하고 또 퍼포먼스를 잘하기만 바라지는 않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아이들이 이런 공연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또 작품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속한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김포라는 도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자극받고 오는구나, 또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도 외동이라 가지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합창단에 들어오면서 언니 동생들과 이렇게 협동하면서 하는 걸 보니 사회성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아이도.